뭘 봐요? 뭘 보는데요? 보지 마세요. 아, 추가하지 말라 했을까? 아, 진짜 저 예민해가지고 진짜 쓰신 건데 진짜. 저희 일해야 된다고요. 아, 조용히 해보세요. 야, 너 사과 안 하냐? 은식주 다 망가뜨려놓고 사과랑 할 수가 있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아, 저봐요. 저런데 무슨 화해를 해요. 아, 진짜 짜증나. 아니, 우리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시끄럽게 하고 막 들어보고 막 때리고 막 침 뱉고 막, 응? 양아치 아닙니까? 진짜 뭘 보냐? 아, 짜증나. 아니, 날개 소리. 아니, 우리 다들 진정하시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그만 집에 돌아가서 해결책을 생각해봅시다. 아, 뭐 해결책? 해결책 같은 거 없어요. 얘를 해줘야죠. 사과를 해야 뭘 해결할 거 아닙니까? 이해해줘. 아니, 쟤네들 얘기를 이해를 안 해준다. 다들 집에 돌아가세요. 아, 진짜 짜증나. 쟤네들 안 주고 싶어 했네. 아마 너무 짜증나. 쟤네 그냥 안 보네. 아, 진짜 열받아 죽겠어. 아, 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이 다시 들어가자. 뭐야? 꽃차가 꽃. 아, 빨리 가자. 꿀, 꿀, 가자, 가자. 아, 우리 꿀. 어? 뭐냐? 뭔데 갑자기? 쟤 뭐야? 우리는 물, 개, 위. 뒤질래? 뒤질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우리 집에 알 있다고. 우리 집에 알 있다고. 우리가 뭐가 시끄러운 거야? 우리도 와? 지금 집 지으려고. 와? 꿀 찾아가지고 다니는 건가? 우리 전혀 지어야지. 전혀 안 시끄럽거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어머머머. 야야야, 너 왜 우리 집에 침 뱉냐? 야, 꿀이랑 섞였잖아. 돌아가고 가. 닦고 가. 닦고 가. 아, 진짜 얼굴에 드럽게 생겨가지고 진짜 우리보다 조그마한 게 진짜. 어우, 기어다니는 것들이 진짜. 지들은 얼마나 크다고. 아이, 날개 돋는 하등 생물들이. 미꾼기도 못 맡아본 것들이. 개미들은 이리나 하지. 우리가 좀 심했나? 그런가? 아, 뭐가 심했다고 해. 그냥 꿀 따러 가자. 그래, 우리도 집 지어야지. 야, 꽃, 꿀. 아니, 다 그러면 쟤네 싫어. 나도 나 신경 안 쓸래 그냥. 아, 씨, 너 또 뱀 개가 해놓은 거지. 또 일어났네. 짜증나게 진짜. 에이, 몇 개째야 벌써. 야, 안 되겠다. 그냥 불러서 따지자. 야, 뱀! 나와봐! 이것도 네가 그랬지? 왜 불러? 네가 그랬잖아. 네가 한 거 내가 다 봤어. 벌써 우리 막 그랬잖니 지금.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예. 내가 네가 한 걸 그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봤다고. 빨리 사과해라. 싫어. 보이자고 물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야, 네가 이렇게 우리 은신처를 망가뜨려 놓으면 우리 어디에 숨으라고. 사람 손만 나도 화상을 입는데. 우리가 위험해진다고. 그래, 빨리 사과해. 그럼 나도 너네 배려해서 너네 안 잡아먹고 다른 데 나가서 사냥하러 다니잖아. 너네도 나 좀 배려해주면 안 돼? 야, 눈이라도 안 보이면 머리라도 좀 똑똑하든가. 너도 뭐 그래가지고. 에이, 다리도 없는데. 그럼 나 잡아먹어버린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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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씨. 맨날 진짜 짝이나 하고 대화도 안 되고. 야, 가자 그냥 가자 가자. 어? 짜증나. 젊은 애들한테서 무슨 일이 있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났네. 그래, 그렇게 싸워보고 분명해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지. 나는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여르신 평소에 그랬지만 이번 달에 유난히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서로 공격적으로 말해서 그런 것 같아. 서로 배려하면서 말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일단 애들을 불러와. 그래 말이야. 그래서 애들끼리 해결하게 해. 일단 애들한테 연락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개미들아! 벌들아! 뱀아! 개구리들아! 아, 뱀아! 할 얘기가 없는데!
아니다. 아니 다 들어보세요. 야 진짜지 마. 아니 자 들어보라고. 내 말 들어봐요. 리슨. 자 우리는 뭡니까? 벌. 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집을 지어야 돼요. 벌집. 왜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꽃에다가 이제 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꽃이 나니까 지금밖에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맞지요? 맞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건데 그 머리 갖다가 시끄럽다고 막 극하면 은 이해가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들락날락 할 때 그 날개 소리가 시끄럽다고요. 시끄럽다고요. 잠이 잘 수가 없네 진짜. 야 너 왜 우냐? 네가 우리 은신처 다 망가뜨리고 왜 네가 진짜 짜냐고. 사과해야 돼. 잘못한 거 없다고. 어? 저걸 진짜 짜증냈어. 아니 너무 예민하다니까 진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니까요. 내는 있는 게 좀 작아요. 여러분 기안하자고 부른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얘기하기로 부른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가게 있습니까? 저희도 여러분 마음 잘 이해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희 대화를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에서 더 살아가야 하잖아요. 저희 대화로 풀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번 일을 해결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신다면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마주할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한층 성장하고 우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서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을까요?